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음만 먹으면 다른 국가로 이민을 떠날 수 있고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평생 다른 나라를 여행하며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국가라는 개념은 사라지지 않죠. 심지어 그 국가에 거주하는 시민 100%가 외국인이어도 그 국가의 이름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에 파스타의 날이 생긴다든지, 스시의 날이 생긴다든지, 바게트의 날을 제정한다든지 말이죠. 만약 어떤 국회의원이 프랑스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바게트의 날을 만들다고 주장한다면 분명 프랑스에게 돈 먹었냐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언론은 연일 그 국회의원을 물어뜯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 정반대편 아르헨티나에 그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를 위해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47명의 국회의원 앞에서 11분 동안 기어코 김치 이야기만 하다 김치의 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는 국가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하기로 했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던 지난 2021년 10월, 느닷없이 아르헨티나 인터넷을 김치가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한 의원이 연단에 서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이나 코로나 손실보상금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11월 22일을 무조건 김치의 날로 제정해야 한다면서 11분간 김치 이야기만 했으니까요. 의아한 것은 당시 47명의 아르헨티나 상원의원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홀린 듯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해 7월 처음 결의안이 발의되더니 3개월 만에 연방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 뒤에는 연방 하원 본회의까지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결의안은 김치의 역사 및 우수성을 비롯해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며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 준비, 보존 과정인 김장을 무역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며 매년 11월 22일을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인물은 막달레나 솔라리 킨타나 상원의원으로 아르헨티나 상원이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그녀는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를 할줄 모르는 제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그녀는 11분간 왜 김치의 날을 제정해야 하는가 그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김치는 한국 문화와 국가 정체성과도 관련 있는 보물과 같은 음식이다. 내년 2022년은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데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한국 이민자들의 문화적, 사회적 기여를 기리고 한국과의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집 냉장고에는 항상 3kg가량의 김치를 넣어두고 매일같이 먹는다고 밝히더니 김치의 효능, 김치 담그는 법, 김장 문화를 설명하면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결의안의 스타트를 끊었지만 어마어마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언급했듯 2021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던 시기였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를 제쳐두고 왜 한국의 전통 음식을 기리는 날을 제정해야 하느냐는 비난입니다. 아르헨티나 언론 클라리는 아르헨티나의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1년 반 만에 열린 상원 대면 회의에서 한 상원의원이 11분간 한국 요리인 김치 강의를 했다며 꼬집었고 한 네티즌은 아르헨티나 빈곤율이 40%를 웃도는 마당에 김치 논의에 시간을 할애한 것이 적절하냐고 비판했죠. 또 다른 네티즌은 김치는 좋아하지만 아르헨티나 인구 절반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실업률은 11%인 상황에서 상원이 김치날 법안을 가결한 게 말이 되나 등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실제 아르헨티나는 당시 빈곤율이 42%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는 유엔 산하 중남미 카리브 경제위원회 집계 2020년 하반기 기준 중남미 빈곤율 33.7%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 빈곤율은 57.7%에 이를 정도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죠. 물론 한국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채택한 것과 발맞춰 아르헨티나에서도 이러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르헨티나 언론 및 네티즌들의 비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던 지난 4월 3일 김치의 날 제정을 이끌어낸 킨타나 전 의원이 30시간에 걸쳐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첫 방문 일정으로 김치 연구소와 공장 구석구석을 둘러본 그녀는 자신이 김치의 날을 통과시킨 것에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사실 아르헨티나의 김치의 날 이야기는 제정 전부터 꽤 화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김치가 화제였죠. 그해 5월 아르헨티나 주요 일간지 클라리는 김치를 집중 조명하면서 도시 전역에 퍼져 식단에 오른 한국 전통 음식 김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당시 해당 기사를 작성한 현지 기자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김치의 날 제정안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았다면서
이탈리아 요리처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김치가 하나의 일상 요리로 자리매김했다는 이야기, 한식당이 아닌 곳에서도 김치 메뉴를 팔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한식이 아르헨티나에서 균형 잡힌 식단, 건강한 요리 이미지가 강하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김치가 워낙에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2021년 현지에서 한 개인이 김치를 상표권으로 등록했다가 우리 외교부가 나서서 무효화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한식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르헨티나에서 한류는 꽤 오래전에 자리 잡았습니다. 기사 하나를 살펴볼까요? 제목은 한국 드라마 멀리서 찾아온 붐입니다. 천국의 계단은 아르헨티나 공중파 채널을 강타한 최초의 한국 드라마다 지난 2월 10일 아르헨티나 민영 공중파 방송 텔레페를 통해 첫 전파를 탔으며 방영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시청률 집계 기관 이보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후 3시 편성 시간에도 불구하고 평균 10%에 가까운 시청률을 유지하며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 상위 5위 안에 선정되었다. 이 작품이 끝나면 텔레페는 두 개의 한국 드라마를 후속작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 별에서 온 그대와 멜로드라마인 엔젤아이즈이다. 한류의 큰 성공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의 공격적인 문화정책에서 기인하며 영화, 음악,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불러일으켰다. 이외에도 주위 친구들에게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 물었을 때 과거에는 대부분 중국 혹은 쭉 찢어진 눈이라고 대답했지만 지금은 온 세상에 한국 드라마를, 한국 음악을, 한국 춤을, 심지어 한국어까지 알아요 라는 열성 팬의 의견도 있다. 2003년 한국에서 방영된 천국의 계단 이야기가 나오고 벌써 10년도 전에 방송됐던 별에서 온 그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꽤 오래된 기사라는 점을 눈치채셨을 텐데 맞습니다. 2016년 아르헨티나 클라린이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미 8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한류 열풍이 있었던 것인데 2016년 한류가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이 기사가 나오기 1년 전 현빈 하지원 주연의 시크릿 가든이 드라마 열풍을 일으켰고 그보다 더 이전에는 케이팝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1년 앞선 2014년 1월에는 뉴스일간지 라나시온의 나탈리아 트루젠트 기자가 한국 방문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면서 한국의 한류는 다르다, 케이팝은 중독성이 강하다, 한류는 아르헨티나에서 100% 성공할 것으로 본다, 그 열기가 더욱 커져나갈 것이고 그 수명 또한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한류는 언제를 기점으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모호할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한국어 역시 아르헨티나에서 열풍입니다. 현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외국어 학습 서비스 듀오링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민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외국어 순위에서 한국어가 3위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2023년 듀오링고 보고서를 보면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의 연령은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보다 훨씬 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인도, 멕시코의 경우 한국어 학습자의 70%가 13에서 22세로 나타났는데 브라질의 경우 약 47%의 학습자가 13에서 17세로 극단적으로 어린 것으로 밝혀졌죠. 듀오링고 리포트를 분석한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17에서 25세 젊은 세대가 한국어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마도 K-POP과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이 컸겠지만 그 외에도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한국을 접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문화체험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함께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어 과정은 개설할 때마다 정원이 꽉 찬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우리 문화가 인기 많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거리는 가장 멀지만 문화는 가장 가까운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문화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